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한강다리 위였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선 농협조합원이 조합장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다리 위에서 차량이 불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사고 파편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서울 개화동 행주대교에서 승용차가 앞서 가던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추돌 사고 직후 승용차는 갑자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 80대 A씨는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30여 분 만에 껐지만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안성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협조합원 A씨가 조합장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범행 직후 도망친 A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마을회관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